두 마리 토끼를 잡은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도 진출하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까지. 영상을 편집하던 나는 갑자기 국뽕이 차올랐다. 고급여 현역 토트넘 어때? 우선 선수를 확인해보자. 공격수는 우리응, 사이드에 모라와 셉셉이, 중앙에 케인, 볼란치엔 벤탕크루와 호이비에르, 수비는 레길론, 데이비스, 로메로, 버티, 키퍼는 요리스로 구성되었다. 미패도 이쁘고 급여 밸런스 좋은 토트넘. 인게임은 어떨까? 이번 토트넘은 셉셉이가 있다. 가마차기가 매우 좋다. 호이비에르는 패스가 지린다. 모우라의 크로스. 토트넘 하면은 손쾌. 편안한 지디. 사이드 역습 속도가 빠른 토트넘. 옹리 케인은 헤딩을 잘 따준다. 셉셉이 하이라이트. 수비도 나름 괜찮은데. 셉셉이의 스루패스. 우리 형 득점왕 해야 해. 케인 감차도 뽕맛 지린다. 진짜 지린다. 벤 데이비스도 수비가 괜찮았고. 게임에선 오티보단 에메르송을 써야겠다. 요리스는 키커니 필요하다. 그래도 1대1은 잘 막아주더라. 레길로는 급여 높여주니까 괜찮다. 공격은 신규 셉셉이 덕에 더 좋아졌다. 볼란치도 패스나 슈팅이 괜찮았고. 수비는 보어티보단 에메르송을. 키퍼는 키컨을 꼭 챙기길. 급여 220이라 확실히 좋아졌지만 그만큼 프리미엄 가격이 빡세다.